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톱10 유재피드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윤지성 클래스입니다. 충성!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2년간의 군백기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퀄리티의 앨범으로 우리 마음의 온도를 높여줬고요. 러브게임 스페셜 DJ 출신답게 앨범 발매하자마자 러브게임에 달려와준 의리가 의리의리한 윤지성 클래스! 밥 챙겨주는 남자 윤지성 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있는 남자 제 아필이요. 네, 반갑습니다. 저 윤지성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브송으로 컴백한 윤지성입니다. 와우, 얼마만이에요, 윤지성 씨.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요. 윤지성 씨하고 저하고는 정말 처음 도전했던 일이 참 많았는데. 맞아요. 윤지성 씨 첫 라디오 DJ 도전이 박선의 러브게임이었고. 아, 진짜 네. 처음. 네. 맞아요. 처음 맞아요. 첫 DJ 도전. 그리고 더블 DJ도 저랑 같이 네. 처음 진행을 했었고,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또 팬미팅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진짜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팬미팅을 맞아요, 처음으로 맞아요. 크리스마스에 맞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봄날 러브송을 가지고 컴백을 했네요. 네,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 진짜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죠? 네,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지금 네. 뭐 내 집 온 것 같고. 네. 아, 고향집. 예. 편안합니다. 예. 아, 근데 노래를 딱 듣는데 네가 보고 싶어. 맞아요. 이거 귀여운 버전으로 카메라 보시고 한번 부탁드려요. 큐 네. 파트 5. 오시자마자 후. 7, 큐. 네가 보고 싶어. 제가 노래를 너무 헤맸네요. 예, 정말 음정이 너무 정확하니까. 아유, 아닙니다. 여러분은 러브송으로 컴백한 우리 윤지성 씨와 한 시간 달려볼 거예요. 네. 오늘은 윤지성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91년생이거든요. 네, 1991년생이라 20년 전에 2001년에는 어떤 노래가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91년생, 1991년생 동갑내기 가수는 누가 있는지 지금부터 네.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먼저 2001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이 노래 한번 들으면 당 충전이 팍 되는 느낌이죠. 추억의 혼성 그룹 샵의 스위티가 2001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스위티 흐르고 있습니다. 이지혜 씨가 현재 라디오 DJ로 활약 중이거든요. 네네. 이지혜 씨가 또 텐션 장난 아닙니다. 그쵸. 윤지성 씨도 또 텐션 장난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텐션 한 텐션 하죠. 한 예. 텐션. 뭐 미친 텐션입니다. 예, 맞죠. 요즘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텐션이 올라오는지. 사실 요즘에는 이제 컴백을 했으니까 또 음악 방송 할 때 네. 텐션이 빡 오르는데 네. 조금 아쉬운 게 우리 네. 또 바발들을 못 만나는 거 조금 아쉬워요. 아, 그래도 네. 뭐 바발들이 뭐 영상이랑 이런 거 다 보고 있어요. 맞아요, 씨 뭐 갈비찜 만드는 것도 보고. 갈비찜. 그럼요. 네. 또 막 전 부치고 뭐 생일상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발이 여기 계시는데요 지금. 아, 그렇죠. 바발이죠. 명예 바발이세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엔딩도 사실 엔딩 요정이잖아요. 네, 윤지성 네, 씨가 네. 그래서 그 엔딩도 좀 기대하고 있는데 네. 바발을 위한 어떤 뭐 이벤트. 엔딩 뭐 있을까요? 좀 특별한 우리 바발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엔딩 포즈를 네. 한번 러브게임에서 약속을 한번 하고 갈까요? 너무 좋죠. 그럼 네, 뭐, 그러면 제가 뭐 해주실 거예요? 바발을 그러면, 던지나요? 네. 아, 그러면은
뭐 눈 스프레이 한번 해볼까. 눈 스프레이 한번. 그게 뮤직비디오에서 양쪽 그 쌍스프레이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쌍스프레이가 그게 나와요. 눈이 막 이렇게 중앙으로 떨어지는데 그건 네네. 사실 NG 몇 번에 간 장면입니까? 그거 한 두 테이크 정도 갔어요. 두 테이크 정도? 네네, 두 테이크. 아 그러면 엔딩에 해볼만 하죠. 그거 네. 왜 얼마 전에 민호 씨가 얼굴에 미스트를 맞아요, 이렇게 뿌렸잖아요. 맞아요. 윤지성 씨는 양쪽에서 눈을 눈 스프레이를 한번 제가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보도록 엔딩으로? 하겠습니다. 엔딩으로? 아, 너무 감사한데 너무 사실 제가 살짝 불안하긴 해요. 왠지 좀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가지고. 아, 맞아요. 아니 왜냐면 혹시라도 그게 잘못 연출이 될까봐 생방송이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만약에 해보고 만약에 얘기해보고 이게 안 될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초심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지성 박수. 지성 박수의 꽃받침.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러브게임 약속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바발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왜냐면 1안과 2안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정말 1안을 볼 수 있으면 전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 연습 이거 잘하면 됩니다. 잘해요. 떨려 떨려. 자 계속해서 1991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싱잉랩의 선구자죠. 감성적인 가사로 심금을 울리는 비의 여신 헤이즈가 1991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어요.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흐르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뭐 음원 차트 수직 상승하는 맞아요. 곡이고 신청곡 엄청 많이 옵니다. 네네. 윤지성 씨의 In the Rain도 네. 꾸준히 비 오는 날 또 신청곡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번 앨범에는 시즌송이라고 하기에는 뭐 봄비와 관련된 네, 이런 네, 곡들은 네. 없었잖아요. 네, 아, 잘 없긴 했죠. 예, 그래서 나중에 또 비에 관한 혹은 시즌송 계획하고 있는 게 있었는지. 네, 제가 원래 봄에 계획을 예. 하고 쓰던 곡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번에 봄 관련된 네. 비 관련된 네, 봄에 관련된 그래, 거였는데 봄비 예. 맞아요. 그게 있었는데 네. 제목이 봄비였어요. 아니, 누나 가발을 뛰어서 제가 언제 얘기했었나요? 뛰어넘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좀 앨범 작업을 하면서 조금 이제 아쉽게 돼가지고 그렇죠. 썼던 게 있었는데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꼭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드라마 OST로라도 네, 꼭 네, 그 곡이 네. 들려오길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네. 있을게요. 헤이즈 씨가 정말 다양한 뮤지션들과 협업 작업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 러브송을 윤지성 씨도 듀엣으로 부른다면 네. 누구 생각합니까? 난 하성운. 너무 잘하죠. 네, 윤지성 씨 픽은 저는 누구랑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면 성운 씨. 네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성운 씨가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앞으로 두 사람이 하는 듀엣곡을 들을 수 있을지. 네, 옛날에도 지금? 잠깐 한번 같이 했었잖아요. 예. 또 그룹 활동할 때 이제 리논미로 했었죠.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성운 씨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운 씨, 예, 듀엣곡, 네. 예, 러브송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01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 노래가 더 흐르면 왠지 모르게 고해성사를 해야 할 것만 같아요. 우리 지성이는요 미친 텐션이지만 눈물도 많답니다. 음성 편지 남기고 싶어지는 신승훈 씨의 I Believe가 2001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나 편하게 떠나주길. 신승훈 I Believe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1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여러분 저 목 빠지게 기다렸죠? 네!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 달달한 러브송 들고 지성이가 왔어요.
밥 잘 챙겨주는 남자 윤지성이 1991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떠났던 그 밤에 난 멈춰 있어.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고 있어. 화면 속에 눈통 웃는 네가 날 괴롭혀. 같이 줬던 love송만 밤새 넌 반복할 뿐이야. 네가 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러브송이고요. 네. 윤지성입니다. 이제 음악방송도 하고 막 무대에서 리허설하고 그럴 때 네네. 어땠어요? 진짜 오랜만에 서는 무대였는데. 사실 처음 컴백할 때는 카메라가 너무 카카카카하고 저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카메라가 네. 한 10대가 네.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발라드 앨범 낼 때는 사실 네. 카메라 시선이 안 돼도 네. 이게 됐는데 노래에 집중하면 되니까. 네, 노래에 집중되니까. 근데 댄스곡은 네. 아이컨택이 중요하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근데 잘 찾으시던데 엄청 빨리빨리 조금 다시 한 몇 회 해보니까 네. 또 돌아왔어요. 아.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 그럼요. 이거 빨리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적응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발라드로 컴백하는 줄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새로운 반전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헤어 컬러. 네.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활동 중간에. 그죠? 아니 제가 원래 금발 쪽이었는데 네. 조금 차분하게 좀 네. 이렇게요. 어제 네. 염색을 했어요. 아, 네. 러브게임 최초 공개입니다. 오, 네, 최초 공개. 네. 어제 네. 다시 이렇게 차분하게 좀 해가지고 네. 이번에 조금 뭔가 이렇게 노란색 하니까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잘 어울렸어요. 좋아요. 아, 괜찮았어요. 그래서 염색을 다시 했어요. 네네. 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 여러분 새롭게 바뀐 헤어 컬러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그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네. 뭐 앞서서 말한 눈 뿌리는 것도 있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혹시 좀 NG가 많이 났다거나 고생한 씬 있어요? 고생한 씬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군무 씬이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좀 오랜만에 춤을 추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솔직히 이제 그룹 생활하면서는 이게 제가 정해진 이동대로 동선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센터에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제가 옆으로 비껴가는 거예요. 아~ 이게 버릇이 안 돼 있어 보니까 네. 이게 솔로 가수니까 센터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계속 막 옆으로 가버리니까 아, 배려 차원에서 아, 모르겠어요. 약간 버릇이 남았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거 센터 잡는데 좀 걸리고 해가지고 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적응됐죠 센터가? 이제는 붙박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센터에 정확히 서주셔야죠. 네 센터에 정확하게 서 있습니다. 아, 욕조에서만 촬영하고 이런 것들은 별 문제 없었어요? 욕조도 네. 아, 욕조도 네. 사실 어떻게 정확하게 찍으면 욕조에 아, 제가 앉아있다가 내가 뒤로, 얘기를 들었나 뒤로 넘어질 뻔도 하고 네. 그리고 텔레파시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제가 제일 고생했던 신이 사실 욕조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왜 안 해요. 아유. 그 생 고생을 했는데 욕조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저에 그래, 비해서. 그래 맞아. 윤지성 네. 남자인데 남자 체형이 있는데 아, 그걸 네. 캐치하신 거구나. 너무 작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거기 어떻게 우겨 넣어가지고 막 하고 그 위에서 춤을 춰달라고 감독님께 주문하셨는데 네. 제가 욕조 위에서 난생 처음 춤을 춰보니까 아, 막 감이 막 춤 같지도 않은 네. 춤을 춘 거예요. 난리가 나. 그리고 막 이제 그 스팀이 나오는데 예. 이제 그 이제 스팀 다리미로 이제 스팀을 빼는데 그게 또 이제 스팀 다리미가 고루고루 이렇게 연기처럼 하는데 칙칙칙 이러니까 예. 그림도 안 예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조금 많이 했어요. 아,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보시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이 맞아요. 씬이구나. 네. 예, 우리 바발들 많이 많이 검색해서 뮤직비디오 봐주시고 봐주세요.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게 개인기예요. 욕조에 구겨 들어간 게 개인기야. 어떻게 개인기. 우겨 넣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아,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네. 여러분 근데 보기에는 아주 뭐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욕조가 진짜 작았어요. 이런 비하인드를 말씀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2001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성발라뿐만 아니라 성댄스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노래입니다. 성시경의 미소천사가 2001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미소천사 하면 우리 또 윤지성 씨 또 미소천사죠. 아, 지금도 아, 미소천사 예 엔딩 요정입니다. 네. 예전에 그 성시경 씨 좋을 텐데로 복면가왕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소파도 두 번째 부르고 그랬죠. 불렀었죠. 그러면 계속 올라갔었으면은 무슨 곡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오래전 그날 아 윤종신 교복을 벗고 그거요? 네, 네. 그 노래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 노래랑 할지 소파를 할지 예. 당일날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아 근데 네. 소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약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죠. 예. 왜냐면은 발라드를 할 수 있었는데 예. 그냥 조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네. 한번 도전해봤었어요. 네. 아 그래서 나중에 복면가왕도 또 다시 나가면 네네네.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때 너무 떨렸었는데 다시 불러주시면 제가 예. 또 이번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면가왕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세요. 듣고 계시죠? 네. 어,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뭐 트로트까지 다 되는 친구. 열심히 하죠. 아 혹시 오래전 그날 지금 음악 살짝 내려드리면 가사 아, 생각이 나요? 어 가사 한번 살짝 보고 네네 네, 보고 왜냐면 그 노래 알아요? 오래전 그날 교복을 맞아요. 벗고 맞아요 그 진짜 명곡인데 개그 콘서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그 노래거든요. 아 왜요? 이게 도레미트리오라고 네. 정영돈 선배님이 이게 뭘 하면 교복을 벗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아. 구금으로 많이 사용됐어서 아, 그렇군요. 네, 이 노래를 아, 또 네. 우리 지성 씨가 찾았어요? 어 가사가 아 이렇게 안 그러면 다음 거 하고 뭐 천천히 아, 하면 되니까요. 네네. 천천히 합시다. 예 계속해서 1991년생 가수 오이 공개합니다. 네. 네, 늘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마무의 솔라가 1991년생 가수 오이를 차지했어요. 딩가딩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솔라씨가 너튜브 솔라시도가 큰 사랑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윤지성 씨도 여러분 너튜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갈비찜 만드는 거나 생일상 이런 거 다 봤거든요. 네네네. 계속해서 요리 콘텐츠 요리 하고 싶은 요리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콘텐츠 해보고 싶어요? 일단 요리 콘텐츠를 조금 더 해봐요, 해봐요. 해보고 싶어요. 아, 네. 아니 요리를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요. 근데 너무 소란스러워. 아, 너무 소란스러워가지고 내가 밤에 볼 때 아 이거 이어폰을 빼야 되나. 끄신 건 아니죠. 아 너무 소란스럽고 제가 좀 요란하게 하는 네, 편이에요. 그리고 예. 뭐 계량을 하지 않아. 그냥 계량 안 해요. 그냥 감으로 감으로 하는데 여러분 네. 요리 좀 모르시는 분들은 요리니들은 보시면 좋은 게 굉장히 쉽게 설명합니다. 네. 맞아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요리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저 그 해물찜. 아우,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 어려워. 해물찜은 마지막에 그 찐득하게 해야 돼 가지고 네. 찹쌀풀 맛있겠다. 이렇게 해야 되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해물찜 도전. 해물찜 제가 또 그런 해물류를 좋아하거든요. 아니 근데 원주 쪽에는 원주는 원래 고기가 좀 맞아요, 유명하죠. 맞아요. 해물이 유명한 게 아니죠. 해물이 유명한 산 지역이니까 네. 해물이 유명하진 않죠. 네네. 네. 그런데 해 보고 싶은 요리는 해물찜. 해물찜. 아,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예. 한번 다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셰프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텐, 윤지성, 그리고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1년 노래와 또 1991년생 가수를 크로스차트로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가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오래전 그날 한 두 소절만 저희가 네. 좀 들어볼게요. 5, 6, 7, 9.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토록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와 추억의 명곡이에요. 네,
가사가 예술이고 아, 그걸 또 잘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아. 윤지성 씨 다음엔 또 발라드로 꼭 컴백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다. 계속해서 2001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 들으며 커피 한잔하면 이곳이 바로 프랑스. 귓가를 간지리는 헤이의 주댐무가 2001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91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널 좋아해. 릴리릴리릴리 잘생긴 분이죠. 꽃미모 자랑하는 위너의 진우가 91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멋지게 걸레 윌리윌리 위너입니다. 진우씨가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중입니다. 네. 윤지성씨도 국방의 의무 할 때 그 귀환 뮤지컬 네.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또 그 전에 그날들이라는 뮤지컬 맞아요. 첫 도전이었죠. 네네. 그래서 그때 러브게임 막 같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또 뮤지컬에서 섭외가 온다면 어떤 역할, 어떤 뮤지컬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캐릭터 하고 싶어요? 저 그 되게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뮤지컬 네. 너무 좋아서 네. 네 하고 싶어요. 그 역할이 탐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노래가 음악. 너무 좋고 네. 아, 노래가 네. 너무 좋잖아요. 넘버들이 네 넘버들이 진짜 네. 너무 좋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아 기회가 되면은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 네. 네.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뮤지컬 제작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윤지성 씨 앞으로 춤 되고 노래 되고 다 되거든요. 연기 되고 엔딩 포즈 되고 엔딩 되고. 되고. 네. 꼭 뮤지컬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2001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아이돌이지만 발라드 노래를 기다리게 되는 그룹입니다. 명불허전 G.O.D. 길이 2001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꿈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리 수 G.O.D. 길 흐르고 있습니다. 윤계상 씨가 예, 연기자로 뭐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윤지성 씨가 첫 정극 드라마 네. 너의 밤이 되어줄게 캐스팅 확정이 됐습니다. 지성 박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뉴이스트에 네. JR씨 만났단 말이에요. 너의 네. 밤이 되어줄게 이 얘기 잠깐 했단 말이에요. 아, 잠깐 했구나. 그래서 어떤 캐릭터인지 또 윤지성씨 맡은 캐릭터 뭐 이런 거 좀 아.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 네네네. 이제 좀 부탁드려요. 스포 부탁드려요. 저 일단 이름 유찬이라는 네. 친구고요. 밴드. 네, 밴드의 드러머, 예. 리더 역할이에요. 아우, 리더. 거기서 리더야. 아우, 천상 리더야. 천상 리더. 역할. 예. 네, 리더 역할이고, 예. 그리고 좀 야망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있는 그런 사연이 있는 친구를 아, 사연이 있어요. 네, 사연이 있는 친구. 아, 난 야망까지밖에 몰랐어. 사연이 또 있습니다. 아~ 내면에 또 사연이 있어서 궁금하다. 그걸 또 어떻게 잘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설레요? 아니면 좀 부담스럽고 걱정돼요? 걱정이 조금 돼요. 아, 걱정돼요.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처음이기도 하고 또 드럼을 제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아~ 상황이니까 아, 어떻게 연기도 해야 되고 좀 걱정이 되는데 안 그래도 그 동현이랑도 통화하고 예. 동현이랑도 통화하고 AB6IX 예. 동현이랑도 그렇죠. 통화하고 원래 예. 다 알던 사이니까 네. 예.
그래서 통화도 빨리 보고 싶다고 네. 얼른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도 완전 또 남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친분 있는 네. 친구들이랑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드라마 처음인데 막 너무 네. 모르는 선배님들과 하면은 막 또 그렇죠. 숨막힐 수도 네, 있어요. 어렵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하던 것도 잘했던 것도 못하니까 네, 네, 지금 그냥 네. 마음 편하게. 저희가 종현 씨하고 또 AB6IX 동현 씨하고 다 응원할게요. 네네. 네. 나중에 한번 또 불러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또 루나로서 한번 네.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네. 불러주세요. 정말 너의 밤이 되어줄게 첫 정극 드라마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나중에 봐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1991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입니다. 항상 위안원을 외치는 참 리더죠. 엑소의 수호신 수호가 91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이 러브샷은 정말 엑소 무대만 못 보고 모든 정말 모든 후배들의 러브샷 무대를 제가 안 본 게 없어요. 지금 봐야 될 엑소 선배님들 엑소 것만 지금 못 유재필의 네, 러브샷을 보여드려서 유재필 씨부터 해서 모든 후배들이 러브샷과 런어웨이를 안 한 후배들이 없어요. 맞아요, 이제 정말 명곡입니다. 명곡. 우리 수호 씨는 뭐 명언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팀의 리더였기도 했고 맞아요. 정말 순간순간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우리 윤지성 씨도 명언하면 빠지지 않잖아요. 내 겨울선에도 꽃은 핀다. 너도 뭐 필 거야. 이런 명언들. 너도 곧 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너무 감동인데 네. 이번에 여러분 신문물이 앨범 안에 들어있어요. 앨범 안 가져오셨죠? 아 제가 앨범 여러분 이번 앨범에 신문물 뭐예요? 포토카드가 아니라 온도포카 맞아요 맞아요 온도포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따뜻하게 하면은 윤지성 씨가 쓴 글이 보여요. 와 보입니다. 네네. 매직아이처럼. 우와. 제가 신문물 신문물 온도로 컨셉이 들어갔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팬분들께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진짜 생각을 해서 최고. 온도 포카를 한번 해보자. 우와. 해서 최고. 한번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썼어 직접 손글씨로 써가지고 그렇죠. 두 가지 버전이 다른 글이에요 서로. 그래서 따뜻한 온기를 더하면 글자가 나타납니다. 우와. 그래서 지금 윤지성 씨처럼 약간 수족냉증 있는 분들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네, 안 어려워요. 나타나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따뜻한 분들은 싹 네. 글이 진짜 선명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버전을 카메라 보시고 어떤 글을 그때 썼었는지 윤지성 씨 네, 네. 카메라 보시고 다발들한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 내 모습이 그리고 내 행동이 내 노래가 바발들에게 잠깐이라도 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글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네, 이거 무슨 국립과학연구원에 맡기신 것처럼 아니 그게 신문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아 이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 왔나 그리고 그냥 이거를 보관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글자가 뜨는 거거든요. 맞아요. 또 한 문구 기억납니까? 또 한 문구가 제가 또 아마 다른 문구를 썼었는데 아 그게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죠. 네, 저희가 여러분 이제 SNS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저희가 온도 해가지고 그 네. 글을 띄워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럼요, 그럼요. 해야죠. 빨리 하고 싶다. 해야죠, 해야죠. 신문물인데 계속해서 2001년생 노래 2001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20년이 지나도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감성 변태 토이 피처링 김형중의 좋은 사람이 2001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좋은 사람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1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promise to tell th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If you don't call me, check this out, yo. You... 티격태격 톰과 제리 케미가 돋보이는 분들이죠. 빛나는 샤이니의 키 미노가 91년생 가수 2위를 차지했어요. 집요하게 베리 울려 It's your calling 고집스럽고 지독하지 그게 바로 너 Stay cold 너 쉽게 포기 못해 그 성질 버리지 못해 온종일 내 이름만 수치해 내 흔적들을 찾아 핥아대 Don't call me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키씨가 나 혼자 산다 해서 네. 아니 그래가지고 아유 아니 그래가지고 지겨워 네, 네. 이거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지성씨 예. 아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뭐 유성씨는 뭐 사실 저는 복면가왕을 개인적으로 원하지만 네네네. 윤지성씨가 원하는 프로그램 있을 거잖아요. 런닝맨? 아 런닝맨 이유는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진짜요? 아직 아, 한 번도 못 나가봐서 네. 한번 가서 선배님들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구경을 아. 그래 근데 아이돌들은 런닝맨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네, 걸그룹들도 특별히 가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런닝맨 가서 뭐 누굴 만나고 싶다던가 어떤 걸 해보고 싶다던가? 게임도 한번 해보고 싶고 되게 재밌는 게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많이 거기서 네 그런 그리고 저 이름표도 한번 달고 이렇게 있어보고 싶어요. 이름표 띄고 네네네 아, 도망다니고 네네 아, 윤지성 씨에게 런닝맨 관계자 여러분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01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독보적인 음색끼리 만나서 레전드를 찍었습니다. 감성 듀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 2001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윤지성 씨와 네. 온라인 팬미팅 했는데 진짜 또 시간이 빨리 지나서 이렇게 봄날에 새로운 벌써. 앨범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맞아요. 예, 요즘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바깥의 시간은 빠르구나라는 거를 공감합니다. 예, 네, 정말 네. 아시죠? 정말 공감해요. 몸소 느끼고 있어요. 아, 작년에 시간이 너무 안 갔군요. 야, 정말 멈췄나 네. 싶을 정도로 네. 그래도 나름 저는 이제 빨리 갔다고 느껴긴 했었는데 뭐 뮤지컬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안 왔잖아요. 예. 근데 나와 보니까 더 빨라. 못지않게 정말 진짜 빠르죠. 예,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예. 나얼 씨가 이번에 아이유 씨 앨범에 수록곡을 선물해 줬습니다. 봄 안녕 봄이라는 곡을 네. 노게런티로 윤지성 씨도 혹시 네. 아 나는 누구의 곡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한 분 있어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곡 작업을 해보고 싶다. 저 넬 형들 있잖아요. 원래 그 넬 형들은 정말 인기가 많아. 남자들한테 그렇게 많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요. 너무 최고. 제가 저번에 한번 뵀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제가 안 그래도 솔로 앨범 데뷔할 때 이제 돼가지고 안 그래도 종환이 형한테 연락 드리려고 했었는데 형 그때 뭐 바쁘셔가지고 곡 얘기를 못 했을 때 형이 야 얘기 왜 안 했어? 뭐 형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근데 이번에는 또 제가 네. 연락을 못 드렸어요. 저는 댄스곡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컨셉이 조금 네. 더 달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진짜 조만간 네. 연락 한번 드리려고 영상 메시지 남기세요. 야. 형들 잘 지내시죠? 제가 맨날 먼저 연락도 못 드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진짜 항상 형들 다 챙겨보고 있고 항상 위로를 받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훨씬 또 예, 부드럽죠. 네네. 아니 이번 앨범의 수록곡에도 보니까 괜찮아지길 바라요라는 곡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곡 들으니까 너무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완전 이게 윤진성의 감성이었는데 막 그런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부제들이 붙어 있잖아요. 뭐 10도 있고 뭐 마이너스. 네네네. 근데 그 온도는 뭐 어떻게 부제로 붙은 거예요? 아 이게 제가 네. 온도로 이제 컨셉을 계속 가져가면서 네. 뭔가 조금 더 이 곡이 리스너분들에게 그리고 바발분들에게 조금 더 느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불러보니까 네. 온도로 표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입이 확실히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온도들을 네. 이렇게 표기를 했었죠. 그러면 윤지성 씨의 그냥 마음의 온도인 거예요? 제가 노래를 들었을 때 마음의 온도인데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사실 제가 정한 온도에 표기법이 네. 듣는 사람들은 또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완전 달라가지고 난 네, 너무 중구난방이라 생각했지. 좀 그래서 그 온도일 때 들어야 된다. 마이너스 17도면 이제 아니야. 겨울에 들어야 되나. 아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요거는 냉장고에서 들으려고. 요거는 윤지성 씨 주관적인 네, 마음의 주관이요. 온도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이해가 돼요. 아 왜 네.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듣는 분들의 온도도 궁금해요. 이 노래 들었을 때 온도도 그렇군요. 궁금해요. 네 여러분 부제가 있는 곡이니까 앨범 수록곡 총 다섯 곡밖에 네네네, 없어서 맞아요. 금방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아 이제 1위 네. 91년생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의 막내 서연이 91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라이언 아트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막내 서연씨가 뭐 연기자로 큰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윤지성 씨도 예전에 그 OST 있었잖아요. 드라마 맞아요. OST 나무. 네. 그렇죠. 네, 낯 서른 아 뭐였지? 아직 낯 서른. 아직 낯 서른. 네. 그래서 오늘 또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짧게 한 두 소절 정도 나무라는 곡도 여러분 드라마 OST였는데 좋았거든요. 네네. 첫 도전이었어요. 예. 그거는 녹음 금방 했어요? 그것도 제가 전역하고 처음 녹음한 거니까 예.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시간이 걸렸어. 약간 원래 걸려요. 예. 적응하는 감을 잡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지금 부르면 좀 다른 느낌으로도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두 네. 소절 정도 윤지성 씨 라이브 나갑니다. 5, 6, 7 모든 계절 속에 늘 같은 너와 나 변하지 않는 마음 시간은 우리 편이 될 테니 걱정 마 우릴 연결할 거야. 아 노래였습니다. 아니 어때요? 그때 녹음실에서 불렀을 때랑 지금 또 아 또 다르네요. 네. 네 이제 서른이 지나버려서 느낌이 다르네요. 진짜 낯설은이네요. 네네네. 낯설은. 네 이렇게 해서 OST도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배로 안부 좀 전해주고 가세요. 배로 예.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또 유기견 배로를 입양을 했는데 네.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배로가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꼭 산책 네. 하루 이상은 산책을 네.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지켜지고 있어요? 그 약속이? 네네 어떻게든 네. 제가 하려고 네. 스케줄 이제 좀 만약에 뭐 한 11시 10시다 이러면 제가 이제 두세 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9시다 이러면 조금 이제 한 시간 일찍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추고 있어요. 20분이라도 네, 네 어떻게든 산책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 표정이 달라지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배로를 키우면서 윤지성 씨도 표정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그 얘기할 때 행복해하고 이런 게 보여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게 서로서로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2시간 일찍 일어나죠. 예전에 만약에 2시간 일찍 오라 했어봐. 못 예전에 일어나요, 윤지성 씨 막 짜증 막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고 막 얼굴 부어있고 2시간 늦게 일어나죠. 너무 그때 또 힘들 때여가지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2시간 일찍 일어나고 네네. 이거 윤지성 씨한테도 정말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 착하고 앞으로 배로 잘 키우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어디야 괜히 윤지성 밤을 핑계 삼아 이 곡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거예요. 아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윤지성 씨 오늘 어땠어요? 오랜만에 저랑 방송했는데 러브게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야, 자주 불러주세요. 저 그렇게 안 바빠요. 저 그렇게 막 바쁘지 않거든요. 바빠도 네. 금방 또 와요. 그렇지 금방, 예, 금방 오죠. 와요. 그럼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정말로 네 언제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SNS에 그 우리 신문물 저희가 온도 포커 올려드릴 거고요. 바발 따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지성 씨 둘 셋 네. 우리 바발들 따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